fx랑 k로 묶었을 때 x-2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, 얘는 2,0을 지나는, 아, 플러스구나. 마이너스 2,0을 지나는 직선이죠. 기울기가 k가 되네. fx는 어떻게 생겼냐면, 뭐, 원래는 요렇게, 이런 이차함수에서 얘가 절대값으로 요렇게 꺾여있는 형태죠.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 될 테고, 4개의 실근, 4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여기 지날 때가 교점이 3개고요. 0이 될 때가 교점이 2개고,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돼요. 그래서 여기가 k가 0인 건 알겠고, 여기 k가 얼마냐를 찾아야 되는데, 이게 지금 접해야 되는데요. 접하게 되는 이 곡선의 식이 뭐냐면, 곡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1이죠. 그래서 얘랑 접하면 돼요.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1, kx에 2k, 한쪽으로 넘기면 x의 제곱, kx에 실근, 근이 한 개만 있으니까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4, 얘가 0, k는 4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0인데, 2루트 3인데, 둘다 양수라서 뭐가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. 4 플러스 2루트 3일까? 4 마이너스 2루트 3일까? 얘는 뭘까요? 얘는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접하게 되는 이쪽 접선 기울기입니다. 굉장히 크고, 가파른 형태가 되고, 요 부분은 좀 작은 형태죠.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접선이 두 개가 생기니까, 얘랑. 그래서 요 기울기가 4 더하기 2루트 3이 되고, 요 기울기가 4 마이너스 2루트 3이다.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죠. 답은 얘가 됩니다. 그래서 K 범위는 0보다는 크고, 4-2루트 3보다는 작아요. 해서 4번.